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을 끝까지 쫓아 제거한다고 알려진 SCP-096 부끄럼쟁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엄청난 집요함 탓에 최강급 괴물인 682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생명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부끄럼쟁이의 얼굴 보고 살아남기인데요. 실제로 재단 공식 문서상에도 부끄럼쟁이의 추적은 어떤 물질이나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고 깔끔하게 인정할 정도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 하나. 과연 평범한 생명체라면 갈 수도 또 살 수도 없는 우주에서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본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단의 공식 문서와 약간의 과학, 그리고 다량의 뇌피셜을 통해 여러 궁금증을 알아보는 궁금하다 그 첫 번째 시간, 우주에서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구를 벗어난 우주에서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본다면 당장에는 살 수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부끄럼쟁이가 우주에 있는 목격자를 쫓아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주에 있는 목격자를 감지하고 우주로 이동한 다음 우주에서 살아남아 목격자를 제거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 묘사된 능력만으로는 부끄럼쟁이가 이 3단계의 과정을 해내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먼저 목격자를 감지하는 것부터 보자고요. 일단 부끄럼쟁이는 지구 안이라면 거리나 장애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얼굴을 보는 즉시 정확하게 감지한다는 것이 여러 사건들로 인해 검증되어 있답니다. 실제로 무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심 10km 이상의 심해에 있는 목격자에게도 최단 거리로 찾아간 것을 보면 말이죠. 아, 물론 우주는 약 1000km의 대기권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너무 멀어서 감지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생기긴 하지만 인간의 기술로도 우주와 지구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끄럼쟁이 역시 우주에 있는 목격자를 감지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그럼 일단 감지는 오케이. 다음은 부끄럼쟁이가 지구에서 우주로 가는 게 가능할까인데 이건 사실 큰 문제 없이 우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부끄럼쟁이는 추적에 필요한 만큼 힘이면 힘, 스피드면 스피드, 그리고 헤엄 능력이나 점프 등 신체를 강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문제는 우주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비행 따위가 아닌 단순 무식한 점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사실 부끄럼쟁이는 신체 강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682처럼 새로운 신체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심해에 들어간 기록에서도 부끄럼쟁이에게 아가미나 물갈퀴가 생겼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늘 위에 헬기를 떨어뜨린 기록에서도 날개가 생겼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즉, 부끄럼쟁이의 신체 강화는 새로운 신체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 능력이 극한까지 강화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평범한 생명체라면 한 번의 도약으로 우주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오랜 시간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는 것이 가능한 데다 상황에 맞게 신체가 극한으로 강화되는 부끄럼쟁이라면 우주를 향한 도약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혹시나 이 과정에서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부끄럼쟁이의 질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땅이 파이거나 약간의 지진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피해는 아닐 것이라 예상되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자, 이제 우주로 가는 데까지도 성공을 한 부끄럼쟁이, 이제 우주에서의 추적만이 남아있는데 보통의 생명체라면 우주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변화된 압력과 태양열,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몇 분 내에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깊은 심해의 압력도 맨몸으로 버틴 부끄럼쟁이에게 1기압의 압력 변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영하의 온도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태양열도 신체를 손상시킬 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기는 힘들어 보인답니다. 더군다나 탱크도 휴지처럼 찢어버리는 탄환 수백 개를 맞고도 신체와 장기를 모두 잃었을 뿐 뼈만큼은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부끄럼쟁이를 상대로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산소 부족 역시 심해에서 오랜 시간 잠수를 하고도 멀쩡한 것으로 보아 역시나 가뿐히 이겨낼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네, 점점 우주에 있는 목격자에게도 살 수 있는 희망은 없는 듯 보인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끄럼쟁이의 추적은 딱 여기까지. 부끄럼쟁이에게는 우주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방법이 없어 지속적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우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작용의 힘을 만들어줄 추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682처럼 신체 변형이 가능해 추진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신체 변형이 아닌 신체 강화만 가능해 보이는 부끄럼쟁이는 그저 점프한 방향으로 무한히 날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답니다. 물론 부끄럼쟁이가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날아가는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 점프를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박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부끄럼쟁이는 지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 그저 점프를 할 당시에 감지한 목격자의 위치로 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격자를 놓치고 우주 미아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것인데요. 다만 언젠가 우주 쓰레기나 행성 등에 닿아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구로 돌아온 목격자에게 날아와 엄청난 대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주로 피한다고 해도 영원히 부끄럼쟁이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궁금하다 시리즈 1탄, 우주에서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SCP의 능력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나 한 번쯤은 해봤으면 하는 실험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